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어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12명이 추가되면서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일 0시부터 16일까지 11일 동안 4단계로 격상됩니다. 지난 3일 창원에서 하루 최다인 62명이 확진됐고 7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843명으로 올해 확진자 수의 64.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근 김해와 함안이 4단계인 상황에서 창원으로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9명으로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112명, 지역별로는 창원 58명, 김해 34명, 함안 4명, 사천, 거제, 남해 각 3명 등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접촉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데 최근 2주 동안 도내 확진자 중 27.6%인 351명이 가족 간 접촉에 의해서입니다. 또 격리 중 확진자 수는 325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고 백신 접종자가 확진된 돌파 감염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44명입니다. 한편 경남 자율접종 대상자인 다중이용시설과 체육, 종교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사전 예약이 어젯밤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선 1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간 유통센터의 근무자와 가족 등이 감염됐으며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이곳을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창원 용지문화공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김해시의 방역 행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을 목격했다며 시청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법적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외국인이 운영하는 김해의 한 식당 앞. 외국인 남성 6명이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남녀 8명이 어깨 동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 안에선 이들 외국인 일행 16명이 두 명씩 테이블을 나눠 앉아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해 지역 거리두기는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명 이상 모여선 안 되고 같은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신고로 식당에 온 김해시 공무원과 경찰은 외국인들을 해산만 시켰습니다. 김해시 측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해산 명령을 내려 방역수칙 위반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 먼저 없고 도착했고 우리 집은 뒤에 가니까 상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 돼서 확인서 그런 걸 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방역수칙 위반 단속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김해시청 공무원이 함께 출동했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없었어요. 그 공무원들이 분명히 같이 출동하고 제가 차가 골목에서 나란히 둘이가 같이 들어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한편에선 외국인들에 대한 계도와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일괄적으로 국내인들하고 똑같이 내국인과 똑같은 그런 방역 지침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뒤늦게 김해시는 해당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더운 날씨 탓에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팩의 수요가 늘면서 플라스틱의 사용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걸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재활용하면서 상인들의 만족도까지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점심시간 창원시청 주변 커피 전문점. 공무원들이 커피를 별도 컵에 담아달라고 주문합니다.
창원 돌돌컵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창원시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공유 텀블러 돌돌컵입니다. 다 쓴 컵은 청산해 수거함에 넣으면 살균 소독을 거쳐 다시 카페로 전달됩니다. 요금 할인도 받습니다. 네, 대형 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살균 세척을 하다 보니까 좀 안심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일단은 개인 컵을 소지를 안 하고 다녀도 되니까.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설치한 수거함에 아이스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수거한 아이스팩은 세척과 건조 작업을 거쳐 재포장돼 마트와 상점에 배달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재질의 아이스팩은 물기를 머금고 있어 매립되고 있는 실정. 대형마트, 그다음에 시장, 재래시장, 그다음에 편의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창원에서만 매월 3만 개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는데, 창원시는 수거 대상 지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덕산사 대웅전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산청군 삼장면 덕산사에서 열립니다. 제10회 비핵평화대회가 오늘 오후 2시 합천 원폭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치매 고위험군 기억청춘 인지 강화교실이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보건소에서 개강합니다. 제가 정신질환자 사회재활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2시 사천읍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 39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대형차 수리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와 5톤짜리 트럭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을 정비하러 왔던 61살 김모 씨가 버린 담배 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들에게 시군 부담으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상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변 시장은 방역에 동참해온 도민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창군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5,4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가구 원수에 따라 지원금을 책정하되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 조회를 거치면 가구 대표 1인의 계좌로 오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25억 원 규모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16억 원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관급자재 구매와 청소 서비스 이용 건수가 늘었고 공공구매 추진단의 공공구매 연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남해 군민의 날과 화전문화제가 대폭 축소 개최됩니다. 남해군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군민의 날과 화전문화제의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는 취소하고 군민대상 시상식과 군민 안녕 기원제 등만 간략하게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용도가 낮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영업 제한이나 경영 위기 업종이 아닌 업체에게 1조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용평점이 840점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경남도는 어제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모든 해역의 수온이 29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여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으며 양식 어류 폐사 등의 어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자란반과 한산반 바다의 낮은 층에 두께 1m 안팎의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했으며 수화식 양식장은 줄기일이를 짧게 하고 어류 양식장에선 사료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성군 고자미 영농조합법인에서 출품한 고자미 바른 참기름과 생들기름이 제24회 경남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48개 작품이 출품됐는데 그중 19개 수상작에는 총 870만 원 상당의 개발 장려금을 수여하고 온라인 판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유기견이 많은 창원시가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펫보험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면 1년 동안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자녀 장학생 18명을 선발했습니다.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겐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올해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생 92명을 선발해 1억 2,8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